주요 외신들이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다음에 초까지 이어지는 증시 상승세, 일명 산타 랠리를 올해는 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3일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은 0.2%, 나스닥은 2% 각각 하락하며 3주 연속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CNBC는 12월 한 달간 S&P 500은 5.8%, 다우와 나스닥은 각각 4%, 8.5% 이상 내렸다며 주가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최악의 연간 실적을 향해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